안녕하세요. 어떻게 맡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시작합니다. 맨날 시작은 잘해. 자, 오늘 이 코너는 뭐냐면 요거 중고차예요. 중고차인데 차를 팔긴 하지만 제가 파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너는 그냥 드림카 구경하는 코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쉽게 살 수 있는 차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취향이 없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향 따라서 차 구경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코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고차 쪽에도 지인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계속 관계를 유지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매물인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막 매물이 나중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꾸준하게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 우와 저런 차가 매물로 막 이런 매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가져온 차는 그렇죠. 처음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와, 이 오렌지색 컬러 장난 아니에요. 요거 랩핑 아니고 제7입니다. 제7의 오렌지 무광 컬러. 요거 보시는 것처럼 아벤타도르 S죠. 아벤타도르 S는 이제 아벤타도르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요거 지붕이 열리는 로더스터입니다. 요거 중고차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 같은 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짠, 보시면 2019년식이고 2400km를 주행을 했고 가격이 5억 1500만 원. 와, 요게 이제 로드스터다 보니까. 아, 그리고 요거는 직수입차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 승계 조건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요게 아무래도 이제 로드스터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더 많이 높죠. 실제로 아마 신차가는 거의 7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뭐 특별한 건 없군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조이모터스의 요 딜러한테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차 문의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지금 요거는 저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차 구경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구경만 하시고 실제로 차를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요 딜러 담당 딜러한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벤타도르가 S로 되면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죠. 요 부분이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날개처럼 뾰족하게 생긴 요 부분이 바뀌면서 지금 디자인이 기본형,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랑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카본으로 지금 둘러져 있고요. 휠도, 와, 이 휠 이거 딱 걸리면 진짜 고생하겠는데 스포크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가운데 센터락이 적용되어 있는 요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요거 사이즈가 21인치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P0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타이어는 그 정도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 상태는 뭐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사실 몰라요. 중고차 잘 모르고 오늘 처음 시작이라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꾸준하게 하다 보면 차를 보는 눈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많이 토론도 해주시고 또 실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딜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벤타도르 S는 저희가 모터리언에도 시승 영상이 있거든요. 그 차는 이제 로드스터는 아니고 쿠페였었는데 쿠페 시승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가 지붕이 열리긴 하는데 요게 수동으로 열립니다. 자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붕만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쪽에 시트를 약간 앞으로 살짝 담긴 다음에 안쪽에 후크를 열고 안쪽에 레버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걸 당기면 이렇게 짠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거는 앞에 본네트 안쪽에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쪽도 똑같이 시트를 살짝 당기고 안쪽에 레버를 당기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죠. 우와! 야, 저 아직 로드스터는 아직 시승을 못 해봤어요. 야, 대박인데 이거. 안에 한번 살짝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바깥에도 오렌지색인데 실내에도 지금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다 줘가지고 아, 진짜 예쁘네. 까만색하고 오렌지색의 조합이 진짜 환상적인 조합이죠. 와. 자, 그리고 키에 보시면 여기 리모컨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특별히 가변 배기를 장착을 해놨대요. 요 차에는.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가변 배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벤타도르 S의 실내는 뭐 이미 우리가 시승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뭐 따로 리뷰는 하지 않겠는데 시트도 지금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육각형 테마로 여기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육각형 느낌을 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와, 지금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듀얼 클러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싱글 클러치에 7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 시프트 패들 보세요. 이야, 진짜 느낌 끝내주네요. 스티어링 휠 짱짱하고 자그마한 요 사이즈에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문을 한번 닫아보면 짠. 야, 이거 그렇죠. 이게 탁 지붕이 딱 열려 있으니까. 야, 이거 아벤타도르 로드스터를 아직 시승을 못 해봐서 아쉽군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아벤타도르에 또 오픈에어링에 강렬한 배기 사운드에, 와, 멋집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차는 이제 미드십이죠. 그래서 이쪽에 뒤쪽에 12기통 6.5리터 자연업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야, 이게 자연업기 6.5리터인데 740마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운드는 진짜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했듯이 진짜 괴물 같은 사운드가 터져 나오거든요.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쿠페랑 다르게 이 라인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페보다는 확실히 더 멋있네. 오, 뒤에 이렇게 빠져있는 이 라인도 연미복고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집니다. 와, 간단하게 성능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LP740-4니까 740마력의 4륜구동이고요. 제로백이 3초. 요게 아벤타도르 S 쿠페는 2.9초인데 요건 로더스터가 되면서 제로백이 3초로 0.1초가 조금 더 느리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거. 네. 구경 잘하고 갑니다.